네, 안녕하세요. 로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3번 로피셜 주제는 야채를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? 익혀서 먹는 게 좋을까? 입니다. 먼저 키토식 하면서 우리는 고기 많이 그리고 야채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. 그랬을 때 이것을 익혀 먹는 게 좋은지 생으로 먹는 샐러드 형식으로 먹는 게 좋은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. 저의 로피셜은 야채는 삶아 먹는 게 좋다입니다. 먼저 생으로 먹으면 좋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편하게 요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포만감을 많이 준다는 점입니다. 아무래도 무르지 않다 보니까 되게 생으로 된 야채는 되게 단단하다 보니까 더 많은 포만감을 줄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그 야채 내에 들어가 있는 파이토케미컬들이 충분히 보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생으로 먹는 야채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야채를 삶아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야채에는 야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전인 렉틴이라든지 옥살산이라든지 피트산이라든지 그런 화학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야채를 푹 익히는 과정에서 대부분 소화하기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두 번째는 소화가 편하다는 점입니다. 푹 익히게 되면 식이섬유 자체가 연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훨씬 더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. 그 경우에 우리 가뜩이나 이제 소화기관이 불편하신 키토인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께 역시나 야채를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단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렇게 식이섬유라는 게 이게 열을 가하고 물리적으로 화학적인 그런 변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전분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실제로 있고요. 하지만 혈당을 조금 올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무탄수화물 고지방 식사가 아니라 저탄수화물 식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당을 올리는 부분은 용인이 가능한 수준입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충분히 용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사람들은 익혀서 먹을 경우에는 영양소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우리가 익히면서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게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야채를 익혀서 나온 그런 물까지 저희가 섭취해 주신다면 충분히 보완 가능한 그런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 로피셜은 야채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삶아 먹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3분 로피셜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